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 수업은 한글날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글 젠탱글을 그려봅시다. 여러분들은 한글날의 의미를 아시나요? 한글날은 훈민정음, 즉 한글의 창제날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한글날이 처음부터 10월 9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1926년도에 음력 9월 29일로 처음 지정되었지만 광복 이후에는 10월 9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혹시 한글날의 첫 번째 이름은 알고 있나요? 정답은 가견알입니다. 한글날의 이름이 원래는 가견알이었던 이유는 한글의 다양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한글은 세종대왕이 지어준 이름 훈민정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먼저 엄문, 반절, 그리고 가격을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한글날의 이름이 처음 지정됐을 때는 가격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왜 한글이 한글로 불리었는지 알아볼까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던 훈민정음은 1910년대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어 연구가들이 으뜸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란 뜻으로 한글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한글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은 있으나 그것을 적을 글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글자로 적지 않는다면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즉, 글자가 없으면 지식의 축적, 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세종대왕님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걸 거부했고, 특히 연산군 때 한글 탄압 이후에는 한글은 아녀자들이나 쓰는 글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황제의 칙명으로 한글은 국문으로서 지위가 주어집니다. 한글이 우리나라 글자로 자리잡기 전 광복 직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끄러울 정도로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사회 문화 전체적으로 자리잡은 후 이러한 문맹률은 빠른 속도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한글의 우수성을 알 수 있죠. 이제부터 한글 젠탱글을 그려봅시다. 먼저 젠탱글을 실전으로 하기 전에 젠탱글 패턴 연습하기 학습지를 통해서 가볍게 젠탱글을 해봅시다.
모두들 젠탱글 패턴 연습하기를 마무리했나요? 그러면 이제 훈민 정음 중에 한 글자를 선택을 해서 젠탱글을 실전으로 해봅시다. 시작!